올빼미야 게임 만화.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게임을 하죠. 저도 그렇고요. 한 강아지 같은 게임을 하다가 너무 열받은 나머지 스위치를 사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적어도 이것보단 나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. 오늘의 이야기는 스위치 1년 사용 간략 후기입니다. 처음 스위치를 사고 나서는 굉장히 두근두근 거렸습니다. 생애 첫 게임기였기 때문이었죠. 처음 구매한 게임은 마리오 메이커 2 리버시티 걸즈였습니다. 그냥 재밌게 게임했습니다. 근데 다만 국정까지 가서 게임 달랑 두 개만 사오니 좀 허전하긴 했죠. 시간이 조금씩 지나고 게임의 수는 늘어갔습니다. 이것저것 사며 게임을 하면서 재밌게 즐겼죠. 특히나 젤다는 사두고도 일주일 넘게 시작하지 않았는데 한번 하고 나서는 그냥 두 달은 젤다만 했습니다. 정말 재밌겠어요. 괜히 구투기 받은 게 아니야, 진짜. 그리고 2020년 3월엔 동물의 숲이 나왔죠. 정말 재밌게 했습니다만 요건 한번 긴 시간 하기보다는 짧게 짧게 하게 되더라고요. 그것도 할까만 하자 해도 한 시간은 그냥 가고 그러니까 지금은 좀 다른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. 농사 짓기 바빠가지고. 휴대용으로 편하게 게임하고 거치도 할 수 있어서 좋기도 했지만 이렇게 좀 게임기가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어서 아쉽기도 했습니다. 여기가 좀 심하다고 듣긴 했는데 심하더라고요. 말이 정말 많은 조이콘의 경우에는 저땐 할 때 빼고는 거의 안 썼습니다. 하도 고장난단 말이 많아서 시작할 때부터 다른 패드 몇 개 사고 시작했죠. 덕분에 아직 고장은 안 났습니다. 좀 무섭긴 하네요, 고장날까봐. 간략 결론, 스위치 1년 동안 재밌게 했습니다. 젤다는 정말로 갓겜이다. 동물의 숲 나는 짧게 짧게 잘 즐겼다. 근데 게임기가 힘들어하는 상황들도 있어서 그거는 좀 아쉬웠다. 그리고 다른 패드 하나 사면 굉장히 은혜로울 것 같습니다. 이상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